안녕하세요. 재미합니다. 오늘은 또 무슨 호피가 나올지 모르지만 또 호피가 또 나오면 나온 대로 제가 보여드릴게요. 나오라는 호피는 안 나오고 계속 땅을 판게 예, 가끔 이렇게 좀 멋있는 돌이 한 점도 나오네요. 또 이런 돌도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좋아하실 텐데 이쪽에는 또 밑에가 꽃같이 생긴 그림이 있죠. 예. 하단돌 하면 좋겠네요.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잘 나온 돌이죠. 호피는 안 좋지만은 이 호피도 화산 약초가 또 한 점 해왔네요. 호피는 썩 좋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구경 삼아서 잘 보세요. 이 호피도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제가 열심히 찾은 정성을 봐서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호피도 좋은 호피는 아니네요. 그리고 제가 열심히 탐색을 해서 보여드리니까 제 성의를 봐서 기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호피도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제가 또 열심히 찾아서 보여드리니까 제 정성을 봐서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신라맛도 추운지 물에서 열심히 파고 있네요. 저도 이것도 한 점 또 봤답니다. 이거 호피 있죠? 좋은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 성의를 봐서 구경해 보세요. 춥고 땅이 얼고 굵게 땅 파기도 힘드네요. 호피 찾으려고 땅을 판 게 호피는 안 나고 이렇게 멋있는 무령 돌들이 나오네요. 진짜 멋있죠. 호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. 진짜 뭐에 앉아 있는 것 같으죠. 너무 아름답네요. 너무 귀엽죠. 어찌 보면 새도 맹키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. 바로 좋은 호피 한 점 보여드릴게요.
멋있게 잘 나왔죠. 셀카문이 요상 찍은 거지. 대충 또 모욕을 시켜놨더만 또 빛이 나죠. 깨지기만 안 했으면 참 좋은 호피인지 화가 나갖고 그렇네요. 그래도 모욕을 시켜놓은 게 호피가 또 빛이 나고 이쁘죠. 이게 화가 나갖고 진짜 아쉽네요. 한 점 또 보여드릴게요. 오늘은 좋은 호피가 없나 봐요. 이따가 또 봐야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호피다운 호피가 안 나왔네요. 또 무늬는 아름답죠. 또 추운 물에서 이렇게 열심히 파니까 이쁘게 봐주세요. 호피는 아니지만은 땅을 또 계속 팠더니 이렇게 멋있는 돌이 한 점이 또 나오네요. 호피는 아니지만은 돌이 또 멋있게 생겼을 게 또 우리 구독자님이 봐주세요. 못하면 해갖고 호피는 한 점 했는데요. 별로 안 좋네요. 그래도 구경이나 해보세요.